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네, 오늘 알아본 주식은 요 3S, 뭐 푸른기술, 대덕, 나노스, 뭐 현대사료, 용평리조트, 뭐 요런 주식들인데 신흥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우선 3S부터 볼게요. 우선 뭐 회사가 유볼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고요. 회사는 꽤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많이 없어요. 우선 뭐 차트는 뭐 이뻐요. 차트는 거량이 터지는데 OEV가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매집하는 것 같아요. 양봉이 터진 것 같고 최근에 조정장에서 조정을 했는데 ADX가 감소하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조정인 것 같아요. 뭐 조정 많이 안 했어요. 조정 3% 2% 정도 하고 3% 1% 미만으로 했네요. 누군가 지금 들어있는데, 큰 그림을 보면은, 차트가, 뭐, 한게 없어요. 월봉상 보더라도, 뭐, 가지런하고, 주봉상도 뭐, 추세 돌리는 거 보이죠? 최근에. 여기는, 음봉이 많은데, 요쪽에는 양봉이 많은 거 보니까, 누군가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일봉으로 보더라도, 뭐, 보조지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죠. 매도세가 감소하고 좀 장기 병 돌파한 자리여가지고 보통 요때 돈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100일선, 200일선을 모아놨어요. 요 구간에서 돈을 한번 써가지고 요 400일선까지 한18%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뚫거나 뚫고 안착하거나 아무튼 뭐 장기 병 400일선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푸른 기술 얘도 똑같죠. 이평선 모아놨죠. 모아놨고, 지금 뭐, 21선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1선 안 깨고 있는 거 보니까, 조만간 한 번에 돌파할 생각인 거 봐요. 돈을 쓸것 같아요. 거량 터졌는데 OBV가 증가하고 있죠? 뭐, 주가도 안 밀리고 있어요. 거량 터졌으면 팔아먹은 건 밀려야 되는데, 바닥 구간에서는 뭐, 팔아먹을 리도 없고, 좋은 그림이에요. 감에도 주지도 않았고, 누군가 많이 샀죠, 이때. 기존 봉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뭐 ADX 같이 증가하면 뭐 힘이 센 거죠. 주가 위치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를 멈췄죠.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리려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돌리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덕 얘도 지금 거량이 심상치 않죠? 뭐 이러한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뭐 횡보하면서 지금 추세를 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봉 보더라도 지금 뭐 6월 29일날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뭐 이런 거량이 바닥에 터진 거 보니까 지금 뭐 장기평 요 400일선 2년선이죠. 여기만 가더라도 22%까지 갈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는 뭐 떨어질 구간이 없죠. 장기평 1년선 6개월선이 지금 밑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위로는 열려 있고 밑으로는 닫혀 있고 뭐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노스 얘도 지금 모아놨죠. 거량이 엄청 터지고 우상향 하고 있어요. 우상향. 이때 매집봉 하나도 보이죠? 매집봉. 돈을 썼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매물들을 다 소화한 모습이에요. 고가가 18%, 종가가 4%. 좀 이상하죠?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매물들을 다 받아낸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도도 엄청 세요. 지금 60이에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지금 매수세도 세고 과매수 했고 누군가 CCI 지금 과매수 했죠? 그리고 현대사료 얘도 조정 이쁘게 받은 것 같아요. 얘도 보면은 뭐한건 없어요. 이때 거량 터졌는데 지금 이평선 수렴만 했죠. 이평선 수렴했으면 힘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중 하나인데 뭐 아래로 튈 구간이 없죠. 위로 튈 구간은 뭐좀 보이는데 여기 뭐 여기만 가더라도 한50% 60% 모을 구간 있죠. 뭐한 번에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야금야금 갈것 같은데 지금 매수세가 지금
딱 돌리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매도세가 더 강한 권이었는데 지금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어요.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고. 뭐 조정을 했는데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찍어보면 강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죠.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힘을 모으는 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삼각선을 맺거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 얘도 지금 거래량 터졌는데 주가가 뭐안 밀린 거죠. 뭔가 파동이 생겼죠? 파동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개미가 아니란 소리예요. 뭔가 파동이 생기고 뭔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뭐 거래량 죽었는데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금 매수세가 증가하고 매도세가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란 소리죠. 원래 이런 구간에 매매해야 되는데 뭐 이런 구간에 잡으면 완전 바닥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지홀딩스. 얘도 뭔가 거량 죽었는데 지금 뭔가 장기평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지금 요 하단에 있는 것 같아요. 요 하단 떨어지면 잘 나가면 되는 거고. 아마 이렇게 힘을 모은 거 보니까 위로 가려고 모은 것 같죠? 뭐 상한가로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쭉 뺐다가 지금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것도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고 매도세가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죠? 안전하게 하려면 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구간에서 하면 안전하긴 한데 뭐 지금 잡으면 완전 바닥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양철강. 얘도 지금 똑같죠?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고 매도세가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동양철강 보면은 아니네요. 얘는 이때 매수세가 이기는 구간이었네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부터는 뭐 계속 이겼던 구간인 것 같아요. 매수세가.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터졌네요. 시세 원리가 뭐냐면 바닥에서는 세력만 사고 고점에서는 개미만 사고 그리고 고점에서는 세력은 고점에서만 팔고 개미는 고점에서만 서점에서만 팔고 이게 시세 원리거든요. 그걸 적용하더라도 뭐어요 박스권 안에서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으면 뭐 매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봉 보더라도 뭐 차트가 이쁘죠. 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약간 위로 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고가놀이인 것 같아요. 고가놀이. 기준봉 하나 띄우고 고가놀이하는 것 같아요. 요게 매집 아니면 팔아먹은 건데 바닥권에서 매집일 확률이 크죠. 여기는 바닥권에서 팔아먹었다는 소리는 요 형님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회사는 뭐 증거금 100%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터지는데 오이버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CCI도 지금 위로 올라가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MAC 용선 위에서 이쁘게 조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시간만 투자하면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지금 매수세도 강한 구간에서 지금 꺾였죠. 조정 받다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 종목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